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예, 우리 이광기 씨가 2019년 제작권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 저작권 기증자로 예,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저작권으로서도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이광기 씨가 몸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광기 씨가 뭐 작가로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취지에 맞으려면은 사실 좀 좋은 작품들을 좀 끊임없이 좀 많이 좀, 예, 구상하시고 또 발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기 씨 전시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승희입니다. 이광기 작가님의 기증작품전을 축하드립니다. 자, 사진작품 200여 점이 넘는 이 작품을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한 것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멋진 나눔인 것 같습니다. 자, 이광기 작가님의 좋은 작품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고유마다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기증작품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작권 나눔 문화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인데요.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겼지만은 잠깐 제가 배철수 씨에게 빙의를 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광기 작가님께서 사진 223점을 기증을 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광기 작가님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유마당이라는 곳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번 이광기 작가의 이런 나눔의 실천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유마당에 더 많은 작품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얼굴 보면 믿기지 않지만은 나는 유시민 작가예요.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배칠수고요. 끄면 안 돼, 끄면 안 돼요. 저는 배칠수고요. 예, 광기 형님, 광기 작가님. 예, 이번에 사진전에 저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꼭 함께 현장에서 작품도 보고 인사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기 작가님 이번에 전시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이런 선행 나눔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훈입니다. 우리 멋진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광기 작가님의 저작권 기증 작품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 저도 가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전시 기간 안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공유마당 사이트를 통해서 이 기증된 작품들의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꼭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정말 이 남을 위해서 나눔에 앞서시는 우리 이광기 작가님, 이광기 오빠 언제나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화이팅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수근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년 저작권 명예기증자로 선정되신 우리 이광기 작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우로서 또 작가로서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작권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정말 훌륭한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저작권 나눔 문화 저도 이수근도 함께 좀 참여를 하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광기 작가님 열심히 활동하시고 배우로서도 또 많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기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한국 저작권위원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조일현입니다. 9월 3일부터 10일까지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 T에서 우리 이광기 씨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하는 작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멋진 작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보러 가세요. 화이팅! 응원합니다.